어쨌건 그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광역 이니시에이팅이 오리아나와 애니 요 두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레넥톤과 이블린이 상대방의 원딜을 무는 챔피언인데 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탱커 녹이는 데 아주 최적화되는 챔피언이에요. 네. 혼자서. 그러면서 강타까지 활용을 해서 자신이 일단 먼저 블루를 네, 오리아나가 위쪽에 있었고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탑에다가 이제 레니톤을 보내면서 시비를 아래쪽으로 보내면서 탑을 안 밀리는 선택도 많이 하는데 네. 용은 과감하게 주자.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키우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탑 1차 타워가 체력에 막 남지 않았죠. 이거는 일단 깼는데 성공을 하겠네요. 거의 터틀. 예, 요즘 초반에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수합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상대적인 약팀이 상대적인 강팀을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게 이 라인 수합이라는 거. 네, 자, 지금 크루저가 대기하고 있는데, 근처에 또 크럼즈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팀의 선임께서도 어떤 라인전 상성이 안 좋을 때는 수합을 꼭 해야 하는 게 좋다. 네. 예, 그렇기 위해서 수합을 맞는 거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죠. 지금 미드에서 계속해서 라인 클리어 싸움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 미드는 사실상 지금 어떤 상대방 정글러가 붙긴 마당에 서로 킬당이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미니언의 픽스 달아놓으면서 맞자마자 창으로 견제하고 있는 비옥스는 체력이 서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픽스를 활용한 저런 사거리 긴 어떤 룰레 우월성. 네. 저게 최고의 장점이죠. 그렇죠. 자, 오드원 상대편이 박아놓은 투명감지와드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예. 와일터트는 다시 탑에서 바텀으로. 퀸이, 그쵸. 이게 장점이죠. 네. 이게, 예. 스킬 사용하게 되면 최대 사거리로 이제 자, 하지만은 전면 이미 맞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퀸은 다른 어떤 원딜러들에 비해서 생존기가 굉장히 특출나 있다. 1대 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퀸 같은 경우에는 원딜보다는 탑으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선수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딜러 선수들이 이제 탑으로 갈 때 이제 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진짜 높아요. 퀸 승률이 네. 전문 원딜러가 퀸을 탑으로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베인을 다루는 피지컬에다가 어떤 퀸의 어떤 이런 좋은 유틸성에다가 강력함을 딱 섞게 네. 되면은 탑에서 탑 라이너를 웬만한 탑을 찍어 누르는 어떤 원딜러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계속해서 타워만 깨고 예. 있고 킬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딜러 왜 잘 안 쓰이느냐 네. 어떤 원딜러로서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케이틀린 11 같은 라인 클리어링, 라인 푸시 능력 아니면은 베인처럼 완전히 후반 갔을 때 초왕기 능력 아니면은 네. 어떤 이즈리얼 같이 어떤 팀원과의 장풍 어떤 스킬 연결을 쓸 수 있는 그런 장풍 능력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중에서도 이제 평타에다가 생존기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건데 이동 속도라던가 네. 그런 게 어떤 바텀 듀오의 싸움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팀파이트라던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퀸이 잘 쓰이지 않는 거죠 대회에서는 그렇죠 하지만은 솔랭에서 쓰이기에는 뭐 충분하다라는 거 네. 솔랭과 일단 대회라도 다르니까요. 그렇죠. 실제로도 랭겜 보다 보면 퀸 원딜 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는 보여요. 네. 자 그리고 케일이 망령이 그렇죠. 케일 같은 경우에는 AP 기술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망령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챔피언이죠. 네. 자 크롬즈가 상대편 정글 예. 캠프를 배회하면서 자 드디어 한타 제대로 싸우겠네요. 네, 이제 용 20초가량 남았거든요. 예, 약간 그러니까 이제 광역 데미지로 쫙 들어오게 되면은 케일의 궁속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한타 구도, 한타 조합 자체로 보면은 괜찮아요. 예. 네. 어쨌든 계속해서 와드 설치하는 거 저지하고 있습니다. 예. 저 시바나가 뒤쪽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왔을 때 뒤쪽에서 설치 수가 있게 되죠. 네. 시반의 위치는 확인을 했고 자, 대박! 야 성공까지 와, 진짜 굉장히 예,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오드원 더블킬 와, 시작이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그냥 아예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네요 예.
와 진짜? 예. 예 귀신같이 레오나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흑점 폭발이 그 뭉쳐있는 아기자기하게 뭉쳐있는 곳에 정확히 꽂히면서 예 제가 보기엔 한타점이 아주 나빴던 조합도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어떤 스킬이 쓰기도 전에 아이고 그냥 사인공이 예. 뒤에서 크루저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충격파 제대로 맞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에 추가 딜이 전혀 들어가지 그렇죠. 않으면서 예. 그러니까 시바나가 따라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죠. 네. 와 대박이네요 진짜.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네. 그동안 어떤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조여가고 있었던 게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예, 디그니타스가 라인 서브를 활용해가지고, 대등한 라인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한타 능력에서 싸움이 딱, 예, 벌어지게 되면서, 그냥 그렇죠. 말도 안 되게 그냥 5대0. 네. 진짜 한번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예. 그 속도감 있게 제거하는. 그렇죠. TSM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팀원들이 단순히 어떤 라인전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 한타 다 좋게 되니까는 네. 예, 정말 어려운 거죠. 자, 딩이사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죠. 예, 네. 역시나 TSM 상대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TSM 상대로 가장 이제 좋은 승부를 펼쳤던 거는 역시나 C9이고 이기고 지고 하면서 서로가 네. 그 다음으로 좋은 승부를 펼쳤던 거는 이제 CLG 네. TSM 상대로도 약간 대등한 어떤 라인전이라든가 그런 거 보여주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잘했던 거는 역시나 팀 코스트 네. 단 한 번이긴 하지만은 아리바이 조합으로 이 비억슨 선수를 최초로 이제 미드를 아예 파괴시켰다라는 그렇죠.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은 그때뿐이었다라는 거 네. 이제 그 이후에 진짜 예. 지금까지 정말 압도적인 그렇죠.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치 슬램덩크에서 북산이 사냥을 한번 이기고 예, 그 이후로 예.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예, 근데 팀 코스트는 그때 이후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실제로 연승을 했어요. 네. 예. 물론 지금은 약간 하위권에 쳐져 있긴 합니다만은 예.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세를 밀고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로벌드 차이가 60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순식간에 예 전멸당하고 용까지 내주면서 차이가 벌어졌어요. 자, 이거는 무슨 따로 한타 능력을 발휘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네. 차라리 지금은 퀸이랑 애니가 조합을 해가지고 11위 쪽을 이제 정글러와 함께 한번 노려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 그럴 틈도 주지 않고 하드하게 푸시하고 있죠. 네, 지금 숨쉴 예. 틈도 안 주고 지금 쭉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 하드하게 푸시하고 있죠. 아이고야. 하지만은 흑점 폭발로 아예 그냥 묶어버리면서 예. 정글 와딩이 비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비억슨이 현재 지금 3킬까지 챙겨갔습니다. 예, 아까 탑에 있는 2차 타워를 못 부순 것도 굉장히 커요. 이거 은근히. 네. 되려 탑 2차가 밀려버렸습니다. 디니타스. 예. 여긴 또 1차를 계속해서 수성하고 있고요. 강신까지 써면서 아예 지키겠다는 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러스. 그렇죠. 궁을 아끼지 않는 모습 굉장히 좋죠. 네. 자, 퀸이 좀 애매해요. 예, 애매해요. 예. 받았거든요. 아, 예.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냈죠. 네. 자, 어쨌건 퀸의 장점을 살릴 만한 한타가 전혀 나오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네, 자, 뒤에 비었어. 예, 2대1로도 질 수도 있어요. 체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깎인. 예, 룰루거든요. 네, 자, 이제 발로폼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너무나 도망하네요. 이미 늦었어요. 예. 발로폼으로 변했을 때 그 순간적인 이동 속도를 이용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만, 좌우로 다 막혀 있었거든요. 예, 경기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분명히 한타 조합으로 이제 가져나온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 한타 조합으로 어떤 한번 크게 당하다 보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 5대5보다는 어떤 일단 4대5를 최대한 노려주는 거, 숫자기 우위를. 네. 예. 레이톤이 이제 한쪽 라인을 푸시할 때 그쪽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위쪽을 물어버리는, 이런 거를 쓰게 되거나, 아니면은, 시비르랑 룰루를 동시에 물 수 있는 그림을 만들거나 오리아나랑 애니 가지고 네. 애니의 장점은 그거거든요. 전멸 티버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 딜러지를 완전히 그냥 묶어버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전멸 티버에다가 오리아나 궁에다가 시바나 궁극기 3연계로 이제 광역 CC가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룰루랑 시비르를 녹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거를 녹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이 두 가지 일단은 우여전의 상황 디게이션 입장에서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충격파로 비역스 한번 노려보는데 급성전을 또 도망치고 있고 흑점폭발로 데려당하면서 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네. 일방적으로 한 명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도 전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티에스엠.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물리면 이길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네. 서로가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TSM도 먼저 이렇게 물리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네. 예, 사실은
이대로 지금 다이러스까지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요. 예, 약간 오버. 네. 아, 시바랑 쑥만 튀어나오자. 야. 와, 진짜, 예, 일사불란하네요, TSM. 살짝 튀어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물려버립니다. 예, 그렇죠. 벌써 키스코 9대 0. 글로벌 우려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져서 지금 8,000골드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흐름을 도저히 멈출 길이 보이지 않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퀸 원딜이 약간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어떤 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케이틀린, 루시안, 모르에스도 똑같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대체 한타 구도를 잡는 능력적인 면에서 TSM이 이미 그냥 디긴사스를 훨씬 더 능가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피바라기 이후에 BF 대검을 하나 더 올린 예. 피파이 퀸입니다. 자, 북미나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에 사실 리치맨이 잘 안 가요. 예, 네. 스킬 쓴다는 평타를 한국 선수에 비해 잘 날린 편 아니다 보니까는. 네, 이제 비언스 선수는 예, 그냥 네, 자신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예.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치베인 건에 들었습니다. 아, 이제 딜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는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레네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서버렸기 때문에 선 난도인을 갖죠, 애초에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퀸의 파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면서 디기사스 쪽에 있는 블루 버프를 아니냐 TSM이 점거를 해버렸어요. 예. 자, 어쨌거나 정말 에스페셜 선수가 환상적인 이니시에이팅으로 경기를 잘 풀어왔죠. 네. 예. 레오나를 뽑는 이유가 저거죠. 예. 라인전에서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한테에서는 어떤 모든 서포트를 통틀어 가지고 또 한테 이니시에이터는 정말 최강이다. CC 기가. 네. 예. 용도 가져가는 TSM. 예. 일단은 기니타스가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자 이번에 에스페셜 제대로 노려 보는데요. 전멸까지 써면서 도망치고 있는 엑스페셜을 한번. 아, 근데 레오나를 보였어요. 레오나를 보였어요. 레오나. 아, 이러면 역으로 당할 수 있죠? 야. 야. 저 폭발로 크로즈가 뛰면서도 잡혔고요. 예. 레오나 가지고 있어. 죽은 것도. 어쨌든 레오나를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숫자적 우위일 때 싸워야 되는데, 어이구, 룰루 혼자서, 룰루 저, 혼자서. 룰루 혼자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룰루 부싸. 아, 룰루 진짜, 예. 이거 지금 룰루가 클 때로 다 컸거든요. 예, 현재 최강의 미드라이너 중 하나라고 불리는 룰루. 네, 진짜. 딜 깡패요. 그렇죠. 딜 유틸성 탱까지 가능한. 그래서 바로 뛰어갑니다. 자 레오나를 깔끔하게 물고 한 것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길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깔끔하게 예. 치고 도망쳤어야 되는데. 레오나 탑에 있을 때 수적이 우위를 이용해서 갔는데 아이고 피하지도 못하고. 피하려다가 정 중앙에서 맞아버려서 스턴 걸렸고요. 자 시비리가 물리는 거 보자마자 레오나가 자신의 죽음으로 들어가죠 그냥. 네. 예. 자, 이번 큐티파이가 발로폼으로 뛰어들어가서 데미지를 입히면서 어쨌든 키를 기록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저 비역스의 룰루를 막기가 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룰루를 괜히 한국대에서도 배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특히나 KT 류 같은 선수한테는 더더욱 이제 룰루를 더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붙어봤을 때는 모르지만은 KTB랑 붙는 팀들은 다 결국엔 류 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룰루 또 빼먹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자, 일단 소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현재 클라이언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경기부터는 트윗이 송출화면이 아닌 이제 직접 옵저버를 통해서 예.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돈 차이도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네. 예, 이거는 좀 이제 역전하기에는 좀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네. 예, 지금 4대 3 쪽으로 5대 3 구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떤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 한 번에 잡아낼 수 있는 딜이 안 나오면서 네. 예, 결국 역전을 당했거든요. 역습이 또 지금 글로벌 골드 차이가 만 골드가 이미 예.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다이러스한테 실드 걸어주면서 타워 벌써 또 밀기 시작하는 TSM. 그쵸, 또 룰루의 장점은 미니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워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탄탄한 챔피언에게 실드 걸어놓고 일단 가서 밀어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도 있고요. 아이고야, 와 진짜 야, 기가 막히네요. 그냥 사정 없이 들어가요. 예, 궁이 전원식으로 네. 수비적으로 쓰게 되면은 힘들거든요. 그렇죠. 와. 지금 충격파가 들어가는데 들어간 것 같지는 예, 않아요. 스페셜, 예, 북미 최고의 서포터다운 정말 예 기가 막힌 모습 보여주네. 아이고야. 네.
아, 크루저도 지금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탱커가 돼야 될 용이 죽어버렸어요. 깔끔하게 압살하네요. 네. 예, 그나마 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로 압도적이네, 압도적. 자, 이러면서 억지까지 밀고, TSM. 그렇죠. 이런 팀이랑 2위 지구하는 C9도 정말 대단한 거고. 네. 예. 그리고 이 네. 팀과도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CLG도 예, 정말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점점 쌍둥이 타워. 하나 깨졌고요. 네, 발언 때문에 체력 회복 금방금방 돼요. 네. 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예, 저항이 거세요. 네. 오. 그래도 나름대로 또 버텨내고 있습니다, 디니타스. 자, 집에 안 가죠. 네. 예, 이미 이거는 뭐 너무 기울었다 이거죠. 끝내자. 네. 바로 내 힘으로 계속해서 라인 밀. 아 룰루, 아 이거야. 아, 정말 아예 그냥 와, 녹여버려요. 예, 몸니쉐이팅까지. 네. 아 정말 방심할 수가 없네요, 비옥슨. 자, 이러면서 쌍둥이 타워 밀고 이렇게 해서 LCS 북미 9주차 2일차에 두 번째, 아 첫 번째 경기는 TSM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이번 올스타전에 TSM과 이번 SKTK가 붙게 될 텐데 네. 정말 기대되네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SKT 경기보다는 이제 KT랑 붙는 거 보고 싶거든요. 네. 예. 지금 뭐 SK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압도적이... 예, 너무 우월해가지고 그렇죠. SKT가 그래서 KTB랑 TSM이 붙는 걸 보고 싶은데 뭐 아쉬운 대로 그렇죠. 어쨌건 간에 정말 비혁선 선수를 포함해서 TSM 선수 모두 다 우월한 모습 보여주네요. 그렇죠. 약간 좀 억제된 힘을 예. 막 푼 듯한 모습. 정말로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끝났거든요, 게임이. 네. 예. 자, 여기서 서로 인사 나누고 있는 TSM과 디니타스. 예. 한타 구도가 한타가 아니고 그냥 학살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예, 어떤 진팀 입장에서 조금 허무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북전파 비혁선. 비혁선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날개를 펼치고 있는 TSM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페이커 선수를 띄워주듯이 저쪽에서도 미혁선 선수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 이러니까. 네. 자, 현장 반응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죠. 팀 코스트와 CLG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CS